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16회 모든 걸 쏟아부은 불가사의 재미있게 보셨나요? 결국 다날은 불가사로서 오글태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고 상우는 오글태의 공격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시호와 도윤은 슬픔을 견뎌내며 남은 날을 잘 살아냈고 50년 후 다날과 상우는 환생을 하여 그들의 집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불가사의 작가님은 남자와 여자가 본의 아니게 스킨십을 하고 눈이 맞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 때 여주가 넘어지게 하는 상황밖에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민상훈일 때도 그렇게 넘어지더니 환생을 해서도 또 계단에서 삐끗해서 다나를 다치게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형외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불가사리라 혼이 없어서 환생을 못한다더니 어떻게 환생한 거죠? 진짜 염라대왕 멱살 잡고 환생하게 해달라고 협박한 걸까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코피를 흘리면서 환생하게 해주겠다고 한 건지. 그런데 수염 없이 멀끔한 옷 입고 나타난 이진욱 배우를 보니 아, 얼굴이 개연성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작가도 다날과 상훈을 죽인 후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날과 상훈을 환생시키긴 해야겠는데 불가사리였던 다날이 환생할 수 있었던 그럴싸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아 몰라 그냥 환생시켜놓으면 시청자들이 알아서 생각하겠지 이런 게 바로 열린 결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불가사의 마지막 회 리뷰에서는 다날이 환생을 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이유를 토파보려고 해요. 다날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답은 다날이 천년 전 저주를 내렸을 때 했던 말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살아있는 한 이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 불가사는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잊지 않는다 인데요.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다날은 오글태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4회 리뷰 때 말씀드렸듯 민상훈이 다시 불가사리 되고 오글태가 사람이 되어 죽은 후 불가사리 된 상훈과 다날이 동시에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으며 불가사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인간으로 환생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야 해석의 예언이었던 혼은 주인에게 돌아간다가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글태가 가장 두려워한 건 불가사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 힘이 없는 미천한 존재가 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가살이 가장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다날에게 끝끝내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로 죽는 마지막도 오글태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작가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지켜주고자 했던 불가사린 상훈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선물했습니다. 상훈이 다시 불가사리 되어 혼을 빼앗기지 않고 인간으로서 혼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천년 전 시호랑 했던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600년 전 다날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잘 지켜냈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석이 말했던 혼의 주인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감정 같은 걸 의미한다면 진짜 주인은 오글태가 아니라 민상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날이 환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600년 전 다시 불가사리 된 이후에는 인간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천년 전 불가사리였던 다날은 세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건호열은 앞으로 항상 팔이 잘려나갈 것이고 도윤은 앞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시호는 살아있는 자식을 안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600년 전 시호는 살아있는 이찬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둘째 딸은 죽었고 아찬이도 결국은 죽고 말았지만요. 그리고 건호열은 600년 전에는 팔 하나를 잃었지만 이번 생에서는 팔을 다치기만 했을 뿐 아예 못 쓰게 되진 않았어요. 또한 도윤이도 이번 생에는 눈이 먼 채 태어났지만 결국 의술로 회복할 수 있었고요. 다날이 천년 전부터 계속 불가사린 채로 있었다면 다날의 저주가 강력하게 유지되었겠지만 다날이 인간이 되면서 불가사의 저주가 약해진 것 같아요. 또한 다날이 600년간 피를 마시지 않은 채 살아왔기 때문에 불가사리 갖고 있는 악의 기운들이 많이 옅어졌겠죠? 오글태도 천년 전 처음 불가사리 되었을 때는 인간일 때의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피를 마시면서 점차 감정이 사라지며 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날은 불가사린 오글태의 피를 마셨을 뿐 직접적으로 인간의 목을 물어뜯고 흡혈을 한 건 아닙니다. 건호율의 피 또한 떨어지는 피를 마신 간접 흡혈이었을 뿐 건호율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던 다날이 함께 살고 싶은 가족의 옆에서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되찾아 불가사리로 죽었으나 불가사리 아닌 상태가 되어 환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날이 환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불가사리는 원한을 잊지 않는다 했는데 다날은 죽음을 선택한 순간 원한을 모두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날은 천년 전 기억이 모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훈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시오와 도윤, 권호율에 대한 원한은 물론 작은 원망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죠. 솔직히 천년 전 상훈 불가사리 다날 불가사리에게 했던 행동 섭섭할만 했잖아요. 상훈 불가사리는 분명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다날의 곁을 떠나 있겠다 했었는데 충분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날이 있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 번쯤 찾아가서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거기다가 전생 권어열이 상훈 불가사를 공격하던 상황이었으니 다날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서 으르렁거리면서 짠 하고 나타나 상훈을 해하려 했던 인간들을 모두 죽이고 상훈을 구해준다면 칭찬받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틴트를 묻힌 입으로 상훈을 바라보며 스윗하게 웃으며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상훈 불가사리 칼을 들고 덤비니 왜 상훈 불가사리 화를 내는 것인지 이해 못할 법도 하죠. 다날은 상훈 불가사리 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날이 나타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해석이 죽고 시오와 도윤이까지 크게 다친 모습을 보자 상훈 불가사리는 노란 눈으로 눈물을 흘렸는데요. 시오와 도윤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곁에 있어서 오히려 일을 다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불가사리라 그런 슬픈 감정을 못 느꼈을 텐데 아마도 처음 울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날은 하찮은 인간 따위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가치관이 서로 맞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말이죠. 그렇게 천년 전 다날은 인간에게 마음을 줬던 상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00년 전 환생을 하며 처음으로 당극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찬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 정도로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죠. 그리고 600년 이후 모두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다날은 점차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딸 같았던 해석이 죽었을 때 처음 울어봐서 어색하게 울었던 다날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날은 천년 전 상훈 불가살처럼 인간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불가살은 원한을 잊지 않는다 했는데 이미 원한을 모두 버린 다날은 불가사리지만 더 이상 불가사리 아니었고 그래서 불가사리로 죽은 게 아닌 인간으로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다날은 혼이 생겨 환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